방법 기억해 주세요. 오늘 새벽 강화시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전 괜찮으니까 어르신 괜찮으시면 그냥 가시죠. 저놈은 살인자다. 나의 독재자 때 특수분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불편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 피부도 아니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한번 늙어보겠다. 사실 그 감독님은 이제 저를 배려해서 너무 늙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시은 50대 후반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설은 70대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계속 60대 초반, 감독님 미안하니까 50대 후반 이렇게. 아, 나이 조절을 계속 하셨군요.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70대로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빼기 시작을 했죠. 뭐 목젖부터 이렇게 늙어가더라고요. 여기가 쭈글쭈글해지면서 테스트 촬영하는데 우리 최영환 촬영 감독님이 진짜 늙었다고 얘기를 해줘서 아 다행이다 싶었죠. 촬영 전에 이제 그 땀을 좀 빼고 가야 되는데 새벽 5시 콜 해질녘 해뜰녘 그러면 해뜰쯤 그러면 새벽에 모여야 되는데 5시까지 현장 도착해야 됩니다. 역으로 이제 계산하면 새벽 1시 정도 일어나서 이제 줄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숙소에서요. 그보다 더 독했을 수도 있고 그땐 젊어서 잘 빠졌고 나이 보니까 좀 더 운동을 더 했어야 됐었어요. 저는 사실은 역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좀 살을 빼서 날카로워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어느 날 제가 좀 부어서 나왔는데 너는 그냥 살이 좀, 이 캐릭터는 조금 더 살이 쪄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웃을 때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게 서늘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감독님도 그 태주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웃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자세히 보면 웃는 것 같지도 않고 성득하기도 네, 그런 하고. 느낌들을 주문을 많이 하셨어서 그래서 조금 반대로 운동도 하면서 벌컥하면서 살 좀 찌웠죠. 그래서 한 번에 세 그릇씩 드신 거예요? 아 그거는 옛날에 지금 경경님이랑 옛날에 원래 잘 먹어요. 다섯 공기 든다. 살이 안 쪄요. 영화 전체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김남길 씨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길 씨 역이 굉장히 어려운 역입니다. 이렇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 역인데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서 보여도 안 되고 굉장히 의심스럽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미묘한 감정을 연기해야 되는 역인데 감독님이랑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했던 게 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김남길 씨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밝아요. 뭐 배우 스텝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잘하고 밝아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잘 이끌어가지고 뭐 저는 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거든요. 무슨 젊은 친구들 핫한 배우들 뭐 이런 배우들도 분명히 신선하고 좋은 것도 있는데 선배님들이 어떠한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하고 일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저희한테는 그런 길에 대한 모토가 되기 때문에 그냥 호흡 뭐 물론 두말할 것 없지만 같이 현장에서 그때도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현장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이 참 멋져. 극장 오셔서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보는 좋은 자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간만에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만에 추천해 드릴 만한 영화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